자, 여기는 스트레인저빌에서의 첫 아침을 맞은 빌리 엘리 남매의 아늑한 텐트입니다. 엘리가 지금 바삐 어딜 가고 있는데, 이 어린이 심이 동생 엘리고요. 저기 뒤에 보이는 심이 오빠 빌리예요. 둘이 좀 나이 차이가 있는 그런 남매거든요. 지금 엘리가 어디 가죠? 엘리가 등교했습니다. 등교한다고? 아침도 못 먹였는데, 빌리는 혼자 뭐 먹었길래 접시를 들고 나오죠? 여기는 참고로 트레일러가 모여 있는 그런 부지예요. 근데 빌리 엘리 남매는 트레일러가 없어서 아직은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설정이에요. 돈을 좀 벌면 그때 트레일러 집을 새로 지어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캠핑장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여기 뒤에다가 세면대도 설치를 해줬거든요. 여기서 씻고 볼일도 보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 얘는 뭐지? 어윈이네, 어윈. 어윈 저기 출근하는 중이네. 어윈 제가 친구해도 될것 같아요. 이 동네에 지금 빌리랑 엘리는 친구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제 막 이사를 왔으니까. 그리고 예고편에서 다 설명이 안 됐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스트레인저빌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 후의 이야기고, 어찌어찌 무슨 일이 났었던 스트레인저빌이 땅값이 확 떨어졌다고 해서 빌리 엘리 남매가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여기 살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서로 발전도 한 상태로 도시로 이사 나가는 게 꿈인 귀여운 남매입니다. 어쨌든 스트레인저빌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케인팩 플레이가 아니라 빌리 엘리 남매의 일상 플레이라는 거. 이 텐트 속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안에는 이렇게 침대 두 개밖에 없어요. 요 캠핑 테이블이랑 안에서는 잠만 자고 주로 여기에서 이 테이블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생긴 텐트 같나요? 일반 텐트를 놀까 하다가 전 안에서 자는 모습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아니, 빌리는 접시 닦으러 가서, 여기서 게임만 하고 있어요. 빌리는 아직 무직이라서 할 일이 없어요. 엘리는 학교를 다니지만, 자, 여기 와서 앉아서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자. 빌리는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거니? 사실 설정대로라면 스트레인저빌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안 좋게 소문이 나서 땅값도 떨어졌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해보고는 싶었어요. 알바잡.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부수입을 벌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좀 급여가 짜기는 하지만 가끔 해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머, 어윈이 알바잡에다가 뭘 올려놨네? 깔루아 포크를 추가로 가져올 분이 필요합니다. 안 할래요? 빌리는 캐릭터상 좀 뺀질거리고,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잘안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기술을 보시면은 제가 그 빌리 캐릭터에 맞는 기술은 다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얘가 좀 논리적이고요. 손재주도 좋고, 연기력이 좋아요. 육아는 뭐 엘리를 혼자 키운 셈이나 다름이 없어서 잘하고, 장난 기술도 좋고요. 카리스마도 있고, 웃겨요. 이 뭔가 이 기술에서 드러나는 캐릭터의 특성을 보자면 약간 그런 사기꾼의 느낌이 나는 것도 같은데, 빌리는 사기꾼이 아니라 사업가가 되고 싶은 그런 심입니다. 엘리는 8시 학교를 가서 3시에 오는구나. 그럼 3시까지 빌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빌리는 엘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해서 엘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3시까지 동네를 좀 둘러보는 게 좋겠어요. 일단 어윈이랑 친구를 먹어야지. 바로 집 옆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친구니까 거의 매일 만날 수 있겠죠? 안녕, 나는 여기 새로 이사 온 빌리라고 해. 내 동생 엘리랑 같이 여기 트레일러 모여있는 쪽에 살고 있어. 듣는 척이라도 좀 해줄래? 자, 어휘는 여기서 물건을 파는 심이고, 저를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직업에 대해 거짓말하기. 나는 사업가야. 여기에 좀 사업차 왔어. 여기 경제도 살아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오, 소가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빌리 엘리의 재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빌리가 사업차, 작은 돈 빌리기. 아니, 그래서 말이야. 내가 여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오이! 아직 좀덜 친해져서 그런가? 아이, 괜찮아. 네가 지금 그렇게 투자할 마음이 없다면 나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 어차피 넌 나중에 나의 매력에 빠져서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너왜 그러니? 너왜 그래? 그래도 친구 하나 사귀었다. 어윈. 신기한 잡화점 주인이고, 미치광이. 이제 1시간 반 후면은 엘리가 집에 오는데 어디 가기 좀 뭐하긴 한데. 어윈이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2시가 넘었거든요?
저는 시장도 가보려고 했는데, 시장은 뭐냐면, 여기 스트레인저빌에 이상한 사건이 있고 난 후, 여기 스트레인저빌 시에서 시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장이죠. 뭔가 경제 활성화도 되고, 사람들도 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엘리가 학교에서 오면 같이 가봐야겠다. 어윈, 너 좀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게 나한테 투자하라니까. 여기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네. 이쪽은 아예 오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어윈, 너도 친구는 나쁜일 것 같은데. 아예 할 일 없네. 엘린 언제 오냐? 엘리만 기다리게 되네. 아, 우리 귀여운 엘리 빨리 와야 되는데. 오, 왔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창피해서 와? 주말입니다. 엘리는 C로 이번 주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 점수에 만족하나요? 어머, 정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숙제를 안 해갔네. 주말 동안 이번 숙제는 꼭 해야 되겠다. 아, 어떡해. 엘리 표정이 안 좋아요. 오늘 첫 등교였는데. 엘리, 일로 와봐. 오빠, 나 학교 갔다 왔어. 근데 내가 점수를 잘 못 받았어. 어?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나중에 커서 닌자가 되고 싶어요. 아, 진짜? 닌자가 되려면 지금은 뭘 준비해야 해요? 아, 닌자가 되려면 말이야. 숨는 연습을 시작해야 돼. 닌자는 잘 숨어야 되거든. 와, 이렇게 조언을 하면은 엘리 캐릭터 지수에 영향을 주는구나. 감정 제어 지수가 상승했고 책임감 지수가 하락했대. 안. 난 엘리를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엘리야. 설거지 하러 가니? 아, 엘리는 책임감이 있어요. 설거지 하러 가네. 언제 도시락을 싸갔었나? 엘리 좀 위로해줘야 되겠어. C등급 받았다고 우울해하면 안 되는데. 아, 손 터는 거 너무 귀엽다. 어, 뭐해? 아, 여기서 모래놀이를. 아니, 여기에 놀 게 많이 없기는 해요. 이 부지에 어린이 심이 놀만한 게 없어. 아니, 저는 엘리가 C등급을 맞아서 창피한 줄 알았는데 끔찍한 하루여서였어. 오늘 식당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식판을 떨어뜨렸대요. 아,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이게 8시간이나 가는 무둘렛이 떴네. 엘리 아무 일도 없던 척. 아니, 엘리 오빠 앞에서 아무 일도 없던 척 이렇게 모래놀이 하는 거야? 오빠랑 같이 할까? 모르는 척하고 같이 해야 될까? 같이 하자. 자, 오빠도 한다. 엘리야, 이쪽으로 와. 같이 하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화장실 뒤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지만 날 잘 믿어봐. 곧 금방 돈을 벌어서 멋진 트레일러도 사고 또 돈을 더 모아서 멋진 도시로도 이사를 갈 테니까. 엘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안경도 쓰고. 저 엘리를 꼭 A등급 학생으로 만들겠어. C등급 말고. 등급이 어디까지 있지? 제가 어린이심은 잘 플레이를 안 해봐서. 기분 좋아진 것 같은데? 기분 좋아졌어. 지금 걸작 모래송을 만든 게 그 창피함을 이겼어요. 맨 앞에 와 있어. 이제 기분 좋니? 엘리야, 넌 항상 최고야. 잊지 마. 근데 여기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긴 하지만 저는 이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엘리 나왔어. 개운해 이제? 자, 이제 우리 시장 가자. 해가 다 지기 전에 우리 시장 가야 돼. 알았지? 자, 시장 갑시다. 시장은 어떻게 생겼나 갑시다. 자, 이 시장은요, 밑에는 시장인데 여기 위에는 시장에 같이 온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엘리는 여기에서 집에서 할 수 없는 미술놀이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봄 장식품. 어머, 엘리가. 아니, 엘리가 여기 2층에 알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거에는 관심 없고 게임을 하고 싶나 봐요. 엘리는 봄 장식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하나 만들어 가자. 어머, 이 남자애가 엘리 자리를 차지했네? 야, 너 뭐야? 비켜. 내 자리야. 와, 비켜준다, 그래도. 얘 약간 첫 친구 삘인데? 난 여기서 그릴래. 난 아직 여기 적응이 안 돼. 또 창피한 게 떴어. 아, 여기 어린이심 보니까 또 그 일이 생각났나 봐요. 식당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식판을 떨어뜨렸던 게 또 생각난 거야. 쟤 혹시 같은 반 친구인가? 네가 식당에서 그 식판을 떨어뜨린 걸 본 그 아이니? 그중 하나야? 자, 그림 그리면서 그 일은 다 잊어보자. 괜찮아, 저 친구가 모른 척 해줄 거야. 빌리는 어느새. 아니, 여기서. 아니, 빌리 아니랄까 봐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네. 빌리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 거냐면 일단 정규 직업은 갖지 않을 건데
여기 사람들에게 좀 말로 잘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투자해라 요런 일을 하려고 해요. 아니,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신감 넘치는 포즈. 이 사람이 좀 빌리한테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기분 좋은 하루도 만들어주고 우선 친해져야 돼. 섣불리 막 뭔가를 해선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 훔칠 순 없어요? 여기 시장에서 파는 거 못 훔쳐? 왜냐면 빌리가 뭐를 좀 훔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절도 시도하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안 되네? 아니 뭐 물건 훔치고 뭐 돈 빌리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나중을 위한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해주세요. 이 사람 좀 긍정적이야. 그러면은 지금도 친분이 별로 없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작은 돈을 빌려보자. 저한테 투자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돼! 절대 안 된대. 아 싫으면 마세요.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자, 엘리는 그림 다 그렸나? 우와, 이쁘다. 이거 너무 귀엽다. 가방에 넣기. 이건 내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헉, 여기서 그린 건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스틴 얘도 아직 집에 안 갔네. 여기 스트레인저빌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와 있는지 봅시다.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어머, 저 언제 영향력이 좀 생겼죠? 포인트가? 저는 어디다가 투표할까요? 빌리는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투표하지 않겠어. 근데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여기 화장실 있어. 공중 화장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빌리 엘리 남매. 와, 불 켜지니까 더 이쁘네. 근데 저 스틴 진짜 오래 여기서 그림 그린다. 스트레인저빌에 가네. 한번 이야기하자. 여기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어서 좀 비효율적이네. 수정을 해줘야겠네. 이 보드게임을 저쪽으로 옮겨야겠다. 야, 저 스틴. 너 나 아까 학교에서 봤지? 스트레인저빌에 대해 이야기해줘.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지금은요. 이 의미심장한 말은 뭐야? 지금은요라니? 저스틴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 살고 있었나봐요. 그죠?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난 엘리라고 해. 앞으로 나한테 인사해도 돼. 엘리도 친구 한 명 생겼어요. 자, 저스틴도 이제 집에 갔고 빌리 엘리 남매도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장도 거의 사람들이 없어졌어. 식당은 빌리 엘리 남매가 살고 있는 그 부지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식당에 왔는데 옷이 둘이 언제 갈아입었지? 자, 여기 안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 어디 앉을까? 창가 쪽이 좋지 않을까? 어머, 여기 군인인가 봐. 오, 여기야. 뭐야. 아니, 이 사람 아까 나한테 투자 안 했던 그 사람 아닌가? 안 돼! 아니, 이 사람 좀 높은 사람이었나 보지? 케이틀린? 이 사람한테 막 인사 그렇게 하네? 자, 우리는 여기 앉자. 얘한테 좀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눈도장 좀 찍자. 자리 좀 주세요. 저쪽 구석 창가 자리로요. 여기 되게 분위기 좋다. 자, 자리를 안내 받았고 엘리랑 여기 앉을까? 뛰어오르는 거 되게 귀엽다. 자, 메뉴판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뭘 먹을까? 여기 이사와서 하는 첫 외식이잖아요. 자, 엘리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돈 많으니까. 빌리는 물 먹고요. 우리 엘리는 오렌지 주스. 아니다. 밤이니까 우유 먹자. 엘리 치킨 먹을래? 로스트 치킨? 치킨 먹읍시다. 역시 야식으론 치킨이지. 아니, 엘리한테 뭔 얘기하는 거야? 자꾸 돈 얘기하지 마. 돈 걱정하게 하지 말라고. 아, 저희 치킨 한 마리 주시고요. 물이랑 우유도 주세요. 저 밖에 어윈 아니야? 어윈 아니야, 어윈? 얘 지금 이 시간에도 출근을 하나 보죠? 아주 부지런히 사네. 돈 받아야겠어. 빌리 게으른데. 아니, 오늘 첫날 어땠어?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매지만 엄청 사이가 좋아요. 아니 근데 이 군인심은 같이 합석할 것도 아니면서 되게 여기 앞에서 먹는 사람 불편하게 한다. 와, 치킨 나왔다 엘리야. 아, 맛있겠다. 아, 12시가 넘었어. 앞으로는 밥 먹으러 빨리 오자. 맛있겠다, 얼른 먹자. 빨리 안 간다고 지금 한숨 쉰 거예요, 우리 앞에서? 빨리 가라고 눈치 준 것 같은데. 여기 새로운 손님들도 오는구만. 아니 근데 여기에는 뭐 훔쳐갈 만한 거 없나? 아니 틈나는 대로 좀 훔쳐야 되거든요. 아니 뭐야, 또 눈치 주러 온 거야 혹시? 아, 지금 상당히 언짢은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네요. 아, 엘리야, 우리 자꾸 가라고 눈치 준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로스웰 테드. 이 사람 시장 아니었어요, 시장? 이 사람 친절해. 뭐 필요한 거 더 없냐고. 이 사람은 굉장히 저희한테 불친절했어요. 잠깐만 엘리야, 기다려봐. 인생관에 대해 말싸움하기.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 우리 이제 막 이사 왔다고 아주 텃세를 부리나 본데. 아니, 저희가 여기서 좀 늦게까지 먹을 수도 있죠. 아니, 오히려 화를 내는 거야 지금? 아니, 저희도 여기서 물 정도는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엘리가 더한데? 왜 그렇게 입 아프게 말싸움을 해? 책임감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매 이사 온 첫날부터 좀 마을 사람들한테 찍힐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자, 엘리야 잘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엘리 그만해. 이거 오빠가 치울게. 이거 얼른 마저 먹어. 아니면 점심 도시락에 넣을까? 넣어서 가져가자. 싸가자. 가방에 넣기. 엘리가 그동안 계산을 하는 게 좋겠다. 자,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기. 으쌰. 저 계산할게요. 근데 여기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여기 스트레인저빌에 관해서. 여기 시장이었던 테드한테. 아저씨,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네, 어른은. 아까 그 아이는 뭔가 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스트레인저빌에서의 첫 외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집에 돌아갑시다. 야, 진짜 우리가 여기서 너무 안 가긴 했나 보다. 우리보다 늦게 왔던 사람도 벌써 다 먹고 갔어. 자, 아늑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우리가 만들었던 모래 조각이 아직도 있네. 너무 늦었으니까 잘까, 엘리야, 우리? 쓰레기통이 없다고? 아, 그러네. 우리 쓰레기통이 없네. 쓰레기통 놔야겠다. 이쪽에 구석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됐어. 여기다가 만들었고, 엘리를 빨리빨리 재웠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엘리 침대에 눕히고 빌리도 잡시다. 엘리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 수 있지만 빌리는 엘리를 끔찍하게 아끼기 때문에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해요. 어? 이럴 수가. 빌리가 식중독에 걸린 것 같습니다.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빌리가 전화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 나 거기 그럴 줄 알았어. 새벽에 우리가 늦게 왔다고 이상한 재료로 판 거야. 자, 엘리를 먼저 재웠고 전화해야 되는데. 어디서 전화하더라? 여깄다, 여깄다. 식중독 신고하기. 아니, 제가 오늘 치킨을 먹었는데 말이에요. 먹을 때보다 아주 킁킁한 냄새가 나더니만. 어? 193시몰레온. 저희는 빌리의 식중독 신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193시몰레온을 받아주세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물 좀 마신다. 와, 근데 저 구름이, 와, 이 시간에 보니까 더 이쁘네. 약간 오묘한 보라색과 분홍색의 느낌이 되게 신비롭고 이뻐요. 빌리는 왜 이렇게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냐? 아직 속이 안 좋은가 봐요. 물 좀 더 먹어야겠네. 소변이 심하게 마려움. 빨리 가, 빨리 가. 공중화장실 사. 잉? 결투의 날? 오늘 빌리 별로 잠도 못 잤는데. 엘리는 이 전통을 싫어합니다. 어린이인 것 때문에. 그래, 엘리는 이렇게 대놓고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 아니, 나 싸우기 싫은데 굳이 굳이 싸우라면 어인하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출근을 안 했네.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영업을 하네요. 엘리는 침대 밑에 이상한 생물이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뭐가 사는 거야? 엘리는 잘 때는 안경을 벗거든요. 어? 엘리 당당한 표정 뭐야? 엘리는 방금 침대 밑 몬스터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떡해, 나도 보고 싶어, 그 이상한 생물. 나중에 또 보게 되면은 인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엘리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가 지금 좀 배고프니까 이거 먹으면 되겠다. 안 상했으려나? 로스트 치킨 싸운 거 좀 먹어야겠어요. 이 파라솔이 있는 테이블은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빌리 엘리 남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죠? 너 화장실 가랬더니 뭐 하는 거야? 아, 빌리가 대신 숙제해줄 순 없나? 엘리 숙제? 이게 숙제거든요? 못하네. 엘리밖에 못하나 봐요. 자, 엘리는 어젯밤 식당에서 싸왔던 로스트 치킨을 먹고 있어요, 아침으로. 요거 대충 먹고 숙제도 하고 다음에 시든걸 받지 않기 위해서. 어머, 사랑스럽게 보는 거 봐. 엘리를 보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빌리가. 다 먹었니? 혹시 접시 치워주려고? 와, 역시 엘리를 생각하는 빌리. 자, 그럼 숙제해볼까요, 엘리는? 너 숙제해야 돼. 시 등급 초등학생.
등급이 어디까지 있는진 모르겠는데 숙제 도와주기! 아, 빌리가 숙제를 알아서 도와주는구나. 아, 빌리는 타고난 양육자, 이심은 가족이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리는 자신의 성공보다 엘리의 성공을 더 원하는 심이에요. 보너스 특성이 대리만족으로 돼 있죠. 대리만족적인 심의 경우 자녀가 기술을 획득할 때 자신도 영향을 받는데요. 나가서는 비록 사기꾼 같은 짓을 하고 다니지만 숙제하는 엘리를 되게 뿌듯하게 보면서 알려주고 있죠. 근데 빌리 옷은 이게 더 어울려요. 와, 숙제 완료! 엘리는 오늘의 숙제를 완료했습니다. 엘리는 자유시간을 가져도 되겠어. 오빠는 오늘 결투의 날이라서 어윈하고 좀 다투고 올게. 어윈 출근했니? 출근했네? 자, 싸우자. 아, 어윈 오늘 결투의 날이래. 아이, 나 살살하고 있다고. 빌리가 이겼어요. 아, 어윈이 나한테 투자를 하지 않겠다면 좀 연기를 보여줄까? 팁을 받기 위해 드라마 장면 연기하기. 어윈, 잠깐 일로 와봐. 내가 아까 못한 말이 있네. 아, 자, 몸 좀 풀어볼까? 아, 됐다. 어윈, 나는 말이야. 엘리랑 저 도시에서.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엘리랑 있었던 그 옛날 일을 얘기하면서 팁을 받으려고 했는데 얘네 뭐 하는 거죠? 어, 그래.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 연기가 아닌가 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아니야! 잠깐만. 난 그냥 연기만 하려고 한 거였어. 이게 아니었는데. 아, 잠깐만. 저 착각했어요. 제가 어윈한테 팁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어윈이랑 연기를 하는 거였구나. 아, 착각했어요. 그냥 나 혼자 장면을 연기하면 되는 건가? 극적인 독백 연기하기. 자, 어윈 일로 와서 봐. 나 또 한다. 이거 또 한다. 자, 손 풀고 기운을 끌어모아서. 자, 저는 저 도시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했었죠. 어윈 어딨니? 어윈 보고 있니? 어윈 어디 갔어? 어윈은 봐주지 않았다. 남의 돈 꽁으로 받는 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아, 저 그리고 말이야. 아까 분명히 네가 투자를 안 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나랑 좀 친해져서 마음이 바뀌었을까 궁금하네. 작은 돈을 다시 한번 빌려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겠어? 내가 투자를 받아서 줬어.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꼭 큰 돈으로 갚을게. 여기 있습니다, 빌리. 여력이 생기면 갚으세요. 물론 그 여력은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자, 어윈한테 돈을 껐습니다. 어머, 엘리는 여기서 혼자 이거 하고 놀고 있었어? 엘리야, 넌 절대 빌리가 하는 일을 알아서는 안 돼. 오빠가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넌 알아서는 안 돼. 사실 엘리는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